수도권 광역 급행 철도 GTX가 곳곳에 집값을 밀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지역도 이제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고 하는데 최대 수혜주로 꼽히는 대표적인 도시가 이제 동탄입니다. 집값이 5개월 만에 무려 1억 원이 뛰었고 호가도 지금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가장 뜨거운 GTX 인근 부동산 시장 상황과 함께 또 경매로 눈여겨볼 거기까지 이제 설천한 교수님 모시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희가 이 코너 통해서 뭐 GTX 여러 번 다뤘습니다만, 뭐 매번 좀 반짝하다가 뭐 사그라들고 그랬고, 네. 뭐 GTX A 노선도 뭐 애초 기대보다는 좀 못하다는 그런 평가도 있기도 하고 뭐 그런데 근데 지금 약간 분위기 부동산 쪽은 분위기 다른 것 같아요. 달라진 것 같아요. 네, 실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 이제 흔히 이제 정부에서 그 발표하는 교통 계획이 나오면 예. 일단은 기대 반, 우려 반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실제로 그 이 GTX가 2009년도에 원래 이제 GTX 계획이 처음에 정부가 이제 발표가 됐고요. 네. 실제로 이제 한 16년이 지나서 첫 개통이 일단 되었다라고 하는 점이 있는데. 이런 이제 GTX 계획이 발표가 되고 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될까 또 언제 개통이 될까 이런 또 기대감 우려감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만 지난 3월 30일 실제 GTX A 물론 이제 일부 노선이지만 개통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이제 GTX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우리가 그 버스로 90분, 승용차로 70분 걸렸던 수서에서 동탄까지 20분으로 이제 단축되었다. 예.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상 교통의 혁신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추후에 이제 다른 GTX A 또 B, C 아무래도 이제 2030년도 정도에 모두 이제 개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일단 서울을 포함해서 경기도 인천 이 GTX 역사가 생기는 곳들이 상당히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실제 이 GTX A 노선 수서에서 동탄역까지 개통이 돼서 그 역사가 생기는 곳들 특히 이제 성남역 일단 동탄역 개통이 됐는데요. 상당히 아파트 시장 또 일반 부동산 시장 상당히 온기가 퍼져 있고 6월에 개통 예정인 용인 구성도 기대감도 좋습니다만 현재 시세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최근 GTX 예정지 인근으로 신고가 아파트들 많이 나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현재 서울과 경기 인천에서 일단 입지가 좋고 10년 차 이내의 신축 아파트들의 신고가가 약간 속출하고 있다. 그 가격 상승의 원인 중에 일단 GTX역 개통 이슈도 한몫했다라고 보는 것이 좀 타당해 보이는데요. 특히 이제 GTX 개통의 가장 큰 수혜를 입는 곳은 우리가 이제 GTX역이 서울, 경기, 인천이 있습니다만 오히려 서울보다는 경기도와 인천이 예. 상당히 이제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A 노선 같은 경우에는 이를테면 이제 파주 운정이라든지 킨텍스 올 12월 달에 이제 개통이 되거든요. 예. 상당히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이고 또 이제 밑에 쪽에는 아무래도 용인과 동탄 상당히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서 이를테면 B 노선 같은 경우에도 이를테면 송도하고 인천시장, 인천시청역 그다음에 별내와 이를테면 평내 호평, 마석 상당히 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C노선 같은 경우에도 양주 덕정이나 의정부, 금정이나 수원역 같은 경우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각각의 수혜 역에 또 유망한 그 단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보면 먼저 이제 GTX A를 먼저 보면요. 특히 이제 처음에 보면 성남역이 생기는 분당 임해동의 아름마을 지금 현재 이 아파트가 전용 면적이 84.8제곱미터인데 작년에 한 9억 7천에 매매가 됐던 것이 올해 벌써 12억 4,500, 거의 뭐 30% 이상 급등했다. 보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여기는 성담역이 개통돼서 도보 7분 거리에 이를테면 역세권의 아파트라고 하는 점은 상당히 강점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탄의 동탄역 롯데캐슬. 사실 이제 동탄의 가장 대장 아파트는 바로 이 롯데캐슬입니다. 바로 뭐 초역세권이죠. 전용 면적이 102제곱미터인데 작년에 21억, 이미 이제 많이 올랐는데 올해 이제 22억까지 또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성 영천 센트럴 예미지 아파트인데 전용이 96.9제곱미터, 작년에 7억 4천에 매매가 됐는데 벌써 이제 올해 9억 6,500, 얼마 조만간 이제 아마 10억을 찍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서 GTX B도 한번 좀 보면 좋은데요. GTX 이제 B 노선의 수혜 단지는 먼저 이제 남양주 별내. 첫 번째는 이제 별내 더샵 아파트가 있습니다. 전용 면적이 128.3제곱미터인데 작년에 7억 9천에 매매가 됐었는데 올해 이제 8억 6,300 신고가를 기록했고요. 또 옆에 이제 별내동의 아이파크 2차 아파트가 있습니다. 일단 이 2차 아파트는 뭐 GTX B 노선도 수혜가 됩니다만 어쨌거나 4호선 연장선이 이미 개통이 됐기 때문에
전용면적 84.8제곱미터인데 작년에 6억 원의 거래가 됐는데 역시 이제 올해 8억 2,500, 거의 뭐 40% 이상 급등했다고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서울에서 좀 멉니다만 평내 호평역이 있습니다. 이제 이미 경춘선이 있는데요. 추후에 이제 GTX 비노선이 개통이 된다라고 하면 또 상당히 수혜가 예상되는데 85제곱미터가 작년도 4억 5천, 근데 벌써 올해 6억 4천만 원까지 이제 이미 신고가를 찍었다. 도보에서 한 5분 거리. GTX A, B 또 나중에 개통될 C 각각의 역사가 생기는 곳들이 상당히 신고가를 입었고 앞으로도 유망한데. 반면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지난 수요일 날에 제가 노원역 재건축 단지를 임장을 다녀왔습니다. 예. 그러면 요즘에 강남도 많이 뜨고 강남 3구도 많이 뜨고 이렇게 이제 GTX 역사 많이 뜨는데 오히려 제가 다녀온 노원역의 그 앞에 6단지 24평형 아파트가 있는데 이게 이제 2022년도에 8억 7천에서 9억 5천만 원을 찍었던 아파트인데 여전히 현재 시세가 6억 5천만 원입니다. 전혀 미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약간 좀 부입부 빈입빈. 그러니까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이를테면 강북 지역에서는 별로 없구나 이런 부분을 좀 느끼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런데 지금 교수님 도보로 한 15분, 20분이면 이거 걸어야 됩니까? 버스나 마을버스를 타야 됩니까? 이거 실제로 저희가 이제 역세권이라고 할 때 통산이 10분 이내라고 하지만 한 15분까지는 충분히 걸어서 다니는 것이 훨씬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굳이 뭐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보다는 기다리다가 하다 보면 근데 지금 이제 GTX가 집값을 좀 끌어올리고 있는 거는 이제 확인이 됐고 그러다 보면 조금 더 저렴하게 사기 위해서는 이제 경매 시장을 또 이제 관심을 가지실 테고 지금 어떻게 경매 매물들은 좀 있습니까? 실제로 경매 매물은 좀 많이 있고 또 최근에 많이 낙찰되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지금 최근에 그 GTX A 노선 개통 영향으로 화성시 같은 경우가 일단 아파트 이름에 무조건 동탄을 넣으려고 하는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이제 뭐 마곡이 생기면 근처에 아파트가 마곡 그 이름을 달면 가격이 많이 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상 지금 현재 동탄역 근처에 가면 좀 아파트 이름에 동탄이라고 하는 것을 좀 이름을 넣고 싶다 이런 분들이 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동탄역 근처의 아파트의 낙찰 사례를 보면 거의 뭐 입찰 경쟁률은 뭐 한 10대 1을 넘어가고 있고요. 낙찰가율도 거의 뭐 95%를 넘어가고 있다. 특히 이제 동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그 GTX-A 노선의 개통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앞으로 이제 인덕원에서 동탄까지 동인선도도 생길 거고요. 그다음에 뭐 반도체 등 일자리도 상당히 많다. 그래서 앞으로 동탄은 가격이 상당히 강세를 좀 보일 것으로 보이는데 그중에서도 어쨌거나 내가 내 집 마련 또는 뭐 투자용으로 아파트를 좀 매수하고 싶다. 낙찰받고 싶다. 이런 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요건이 역세권입니다. 그러니까 GTX가 됐던, 뭐 이를테면 동인선이 됐던, 뭐 지하철이 됐던 그런 부분들이 될 건데 앞으로 이렇게 GTX 역처럼 새로 생길 곳들에 대한 또 관심도 상당히 많습니다. 조만간 개통될 뭐 신안산선, 그다음에 8호선 연장선 이런 역세권들이 상당히 좀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최근에 그 GTX 인근 지역 경매 매물 상황을 잠깐 좀 보면요. 첫 번째는 그 동탄역의 동원 로얄 듀크 비스타 3차 전용 면적이 95제곱미터였는데 감정가가 9억 7,800만 원. 그런데 경쟁률이 무려 31대 1. 상당하죠. 낙찰가는 10억 9,500만 원. 낙찰가율을 100% 넘긴 그런 부분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동탄의 인기가 얼마나 많은가를 사실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옆에 이제 성남역의 이매동의 아름마을. 성남역의 이매동의 아름마을은 이제 성남역이 있는 곳이고 앞으로 이제 이곳은 또 어찌 보면 경강선 또는 신분당선 함께 있어서 상당히 좋았는데 전용 면적이 이제 132제곱미터, 감정가는 15억 원이었는데 경쟁률이 26대 1. 사실 이제 우리가 그 전용 면적 100제곱미터 이하는 상당히 인기가 많은데 사실 132제곱미터는 조금 크다. 그래서 경쟁률이 한 10대 1 정도가 좀 높은 편인데 지금 이번 아파트는 26대 1. 그리고 낙찰가도 거의 뭐 감정가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그래서 그만큼 이 GTX역 이를테면 호재가 사실상 낙찰가율로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GTX 이용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면서 아직까지는. 네, 실제로 저도 이제 이것을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제 보다가 저도 상당히 궁금해서 제가 이제 저도 개통이 된 후에 3주 있다가 실제로 이제 출퇴근 시간 조금 지나서 한번 타봤습니다. GTX 임장을 가셨고. 네, 맞습니다. 네. 일단은 빠른 것은 상당히 강점입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수서역에서 타서
동탄역까지 20분 정도 소요가 되었고요. 지금 이제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제가 직접 찍어온 사진인데 제가 이제 10시에 수서역에서 탔는데 객실에 혼자서 타고 갔습니다. 그죠? 네. 혼자요? 네. 그러니까 저게 지금 현재 뭐 정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출발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 혼자 탔다. 그만큼 이를테면 이용객 수가 거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출퇴근 시간이 조금 있는데 10시에 이 정도라고 한다면 좀 아쉽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에 제일 큰 이유가 뭡니까? 일단, 접근성입니까? 네, 접근성입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동탄에 사는 분들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예, 예. 서울에 이제 출퇴근하는 하는 분들. 예. 그래서 GTX-A 노선 개통됐는데 이거를 많이 이용하냐. 일단 이용을 하지 않는다. 이걸 이용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요. 실제 동탄역에 살고 오히려 직장이 수서 또는 3호선 라인이면 굉장히 좋은데 오히려 나는 뭐 이를테면 서울역에 가야 된다 또는 뭐 광화문이나 삼선역에 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걸 타는 것보다는 오히려 광역버스가 훨씬 더 편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걸 타러 가는 시간, 거기서 또 갈아타는 시간들이 바로 옆에 안 계시면 또 저 동탄 GTX역까지 가는 시간도 만만치 않을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일단 상당히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아쉬운 것은 어쨌거나 일부 개통이 돼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2028년도에는 전 노선, 전 역사가 개통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고 또 하나 이제 많은 분들이 어찌 보면 GTX-A 노선에 이를테면 심도, 승강장에서부터 이를테면 지하철 입구까지 상당히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동탄역 같은 경우가 어찌 보면 한 45m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45m 정도는 어느 정도일까? 우리가 여러분 이제 5호선 여의나루역 정도가 거의 뭐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그 지하철 타다 보면 사실 가장 좀 깊다 이런 느낌은 오히려 서해선이 가장 깊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김포공항역에서 한번 타면 거기는 뭐 거의 83m니까 오히려 동탄역이 더블 엄청 깊다. 저기는요 공항철도 서울역은요 그 정도는 아닌가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한 4-50m 정도. 거기도 엘리베이터 이용 안 하고 에스컬레이터 타면 지하도로 올라가는데 네, 한 6층 정도 되는 거니까 비슷할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이렇게 되면 GTX가 호재 맞느냐 이런 어떤 의문도 생기겠는데요.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일단 뭐 GTX는 일단 무조건 호재는 맞습니다. 무조건 호재는 네, 무조건 호재는 맞습니다. 네. 다만 이제 우리가 부동산을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가격에 대한 리스크를 사실 이제 굉장히 많이 좀 회피를 좀 하고 가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가 이제 사실 일반 매매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부동산 시장을 상당히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의 흐름이 어떻게 될 거냐, 뭐 금리가 또는 뭐 수급 상황이 정부 정책 이런 것들을 이제 모두 고려를 해야 되는데 사실 경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시세보다 한 뭐 최소한 10% 20% 싸게 낙찰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어떤 가격 리스크는 우리가 충분히 회피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들고요. 최근에 이제 우리가 그 동탄 같은 경우에 경매에 나오는 이제 아파트를 보면 우리가 이제 그 경부고속도로가 있어요. 경부고속도로를 보고 이제 우측이 동동탄, 왼쪽이 이제 서동탄이 되는 건데 아무래도 이제 동동탄이 서동탄보다는 훨씬 더 인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훨씬 더 신축의 아파트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동탄역이 그쪽에 생겼고 롯데백화점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동동탄이 인기가 좀 많은데 먼저 이제 그 경매 매물을 좀 보면요. 먼저 이제 동동탄역 근처에 동동탄 근처에 먼저 영천동의 그 동탄역 센트럴 예미지가 있습니다. 경매 나왔습니다. 여기 이제 36평형 아파트인데 전용이 29평이고요. 감정가는 10억인데 한번 유찰된 최저가는 7억 원. 현재 실거래가가 한 9억 6,500 정도 하고 있고 매물이 별로 없습니다. 네, 그래서 따라서 이런 아파트를 이번에 한 8억 5천만 원 이하에서 낙찰을 받는다면 저는 상당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좀 보고요. 두 번째는 서동탄. 반송동의 시범 다음 마을 포스코 더샵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 이제 33평형 아파트입니다. 감정가는 6억 7,800. 한번 유찰된 최저 매각 가격이 4억 7,800. 최근 실거래가가 9층이 6억 5천에 된 사례가 있거든요. 따라서 이번 아파트도 한 5억 5천만 원 이하에서 낙찰을 받는다면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경매 매물이 있을 때 이런 그냥 방송을 보고 무조건 뭐 입찰을 한다거나 이러시면 안 되고 반드시 본인 스스로가 물건에 대한 분석, 권리 분석은 좀 꼼꼼하게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이 두 건의 아파트는 제가 다녀왔습니다만 특별한 하자는 없어 보인다. 그래서 다시 한번만 체크하고
적절한 가격에 입찰을 해도 무방해 보입니다. 그럼 동탄역 근처 그 수익형 부동산 있잖아요. 뭐 오피스텔이라든지 상가 이쪽은 어때요? 아 일단 수익형 상가는 상당히 힘들다. 요즘 뭐 천국지옥 오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단적으로 일단 우리가 이제 이런 뭐 이를테면 상가나 오피스텔이나 지식산업 센터가 네. 상당히 좀 좋지 않은 건 사실인데 문제는 가성비가 중요합니다. 아, 그러니까 네. 뭐 이를테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현재 동탄에 상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전히 예. 공실이 상당히 많다. 오피스텔도 오히려 공급이 많지 않아서 그렇지 일단은 공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파트형 공장, 일명 이제 지산이라고 하는 건데 최근에 이 지산의 공급이 엄청나다. 그래서 공실에 수익률도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가보니까 지금 분양가 4억 원 했던 게 월세가 100만 원에도 맞춰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점. 예. 사실 4억 원짜리가 월세가 100만 원 나온다고 하면 연 수익률이 3%인데 이것도 여전히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그 과거에 보면은 3, 4년 전에 동탄에서 아파트를 매수했던 분들은 지금 굉장히 좋아를 하고 있고 상당히 즐거워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지산이라든지 상가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은 상당히 좀 어려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전히 지산하고 상가의 분양과 매수는 좀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 이제 그런 점을 좀 조심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교수님 마지막으로 요 GTX 호재를 이용해서 경매 접근하시는 분들한테 교수님께서 드릴 수 있는 어떤 현실적인 조언이 있다면요? 네 일단 개인적으로는 어쨌거나 네. GTX A, B, C는 네. 어쨌거나 확정이 되었고 2028년도 내지는 2030년도에 모두 개통이 된다라고 하는 점은 상당히 강점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나온 GTX A, B, C를 제외한 예. D, E, F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이미 많은 분들은 GTX D, E, F도 곧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앞서 얘기한 GTX A 노선 같은 경우가 이를테면 16년 걸려서 일부가 개통이 됐습니다. 그럼 오히려 D, E, F는 앞으로 예타 등등에서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막연히 그냥 GTX 여기 생기는 거니까 네. 무조건 호재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높은 가격에 들어가는 것은 좀 조심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네. 손품과 발품을 좀 잘 풀어야 된다. 그러니까 막연히 그냥 요즘 시세가 높다라고 하니까 오히려 고가에 잡았을 때 아까 얘기한 노원처럼 지금 상당히 좀 피해를 보는 영끌적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차분한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들 네. 온라인 시대지만 여기는 손품과 발품이 아직 필요하군요. 네, 중요합니다. 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